진짜 좋아요. 아, 그 진짜 좋아. 이거 한번 뭔지 보여주자. 이거 뭐예요? 이거 자전거 앞에 의자 다는 거. 우와, 좋다. 오늘 타고 싶어? 어, 알았어. 할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탈게요. 이러. 지키고 있나? 어, 지키고 있다. 아빠 찍어줄게. 응. 재밌나? 어떠노? 좋아요. 좋습니까? 아니, 네. 진짜 빨리 해요. 아, 진짜 빨리 가달라고요? 네. 아,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걸 좋아해요? 빨리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해요? 아니요. 어, 저기 다른 친구도 자전거 탄다. 어, 하이. 재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노아. 노아. 나 좀 자지 않나? 아빠, 안녕하세요. 한번 해봐. 한번 해봐라. 안녕하세요. 누나. 아니, 아빠. 왜? 슈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빨리 가주세요. 아, 빨리 가고 싶어? 왜 이렇게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짜 빨리 가고 싶어. 진짜 빨리 가고 싶어. 엄마하고 아빠하고 한 바퀴 놀고 올게. Because you're bike. 알았지? 어, 너와도 꼬꼬 하고 싶어? So you have to go super duper fast. I'm going to run. Super duper 뭔데? 진짜 빨리 해야 돼. 재밌으면 아빠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했어요. 진짜 새벽 1년 이제 그만 타자. 이제 그만 타자. 왜? 아, 늘린다 뭐랄까. 조금만 더 하고 싶어. 조금 더 타고 싶어? 진짜 재밌네 캐라. 진짜 재밌네. 살아있네. 살아있네. 오, 우리 막 살아있어. 아이고 막. 불 살아있습니다, 형님. 도면까지 이렇게 막, 와, 비도 올라가고 막, 비 와뿜으면 이제 막. 와, 불이 이제 진짜 좋습니다, 형님. 와, 좀 이따가 저, 오실 때쯤 되면. 예. 고정만 딱 되면 되니까요. 요 정도면. 네. 아, 됐네요. 저 옛날에 고깃집에 일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와인 삼겹살 숯불 집에서. 이런 잔은 어디에서 구하신 거예요? 한국 갔을 때. 아하, 한국에서요? 아, 이 진짜, 와, 진짜 이거 한국 감성 진짜, 와. 애들이가 고기 마시나? 막걸리지. 샘플로 한번 구워드리겠습니다. 샘플을 자, 직화구이. 와. 아니, 고기를 그렇게 잘 먹어? 고기요? 원래 한국에서도 나무 주워서 갖고 불 피워 먹고 했거든요. 자, 형님, 요거 항정살 한번 드셔보십시오. 너무 맛있다. 맛있습니까? 아, 항정살 형님, 이거 식감 맛있죠? 어, 진짜 맛있다. 요건데요? 삼겹살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요거 맛있네. 이거는 목살? 목살, 삼겹살, 삼겹살, 항정살. 삼겹살 두껍게 나오는구나. 요거 삼겹살인데요? 그게 삼겹살이야? 네. 오! 오! 너무 맛있다. 아, 삼겹살도 맛있다, 형님, 진짜, 그죠? 더 고소하네요. 아, 맛있네. 네. 여기 훈훈한데요, 지금?
아, 맛 진짜 맛있어 형님.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캐나다에 막걸리도 있고 뭐 좋네요 근데. 아, 딱 맛있다. 와, 아, 맛있다. 제가 오늘 형님 저 숯불구이 오늘 맛있게 한번 혼내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식사 안 하고 계셨어요? 네. 아, 너무 더 오늘 딱 때마침 비가 와서. 아, 네? 형님 집에서 숯불로 고기 구워 드세요. 아, 이거 한번 드셔보고 싶어요. 어, 어, 막, 아, 좋죠. 맛, 맛.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드셔보십시오, 한번. 와. 와, 진짜 작살이네. 와, 멋집니다. 살아있습니까, 형님? 아우.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네. 살단 쓸까봐. 수고. 형님, 요, 대학교 때, 대학교 가면은 막걸리에 사이다 맛있어 까갖고 주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대학교 안 나왔습니다. 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왔습니다. 아, 그럼 제가 또 맛을 또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지카의 수세, 이거 막. 진짜 맛있네요. 아, 고향만 난다. 벤쿠버에 젓갈 이런 거 좋은 게 없어갖고 하나도 안 났어요. 무도 무만 무하고. 아, 김치도 어떻게 이렇게 다 담궈 드세요? 아, 진짜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한 게 아니고 참으면 비싸. 아니 그 라면이 그 육개장 한국 육개장 있잖아요. 그거 여기 미국 공장 거랑 맛이 다르잖아요. 아, 나 몰라. 아, 진짜. 아, 이거 또 캐나다 초놈 또 여성님. 아, 아. 어떤 게 한국에서 만든 거고 어떤 게? 아, 포장 다릅니다, 형님. 아, 그래요? 포장. 포장이 하고 후레이크 이런 것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맛이, 야, 씨, 여기서 먹는 거 소금 기분이라고 획득하더라고요. 또. 아, 확실히 틀린다. 아, 그럼 좀 이따가 식사하시고 또 육개장 마무리 하셔야 돼요. 거기 그 춘천입니다. 이야. 야, 형님, 이거 지금 색깔 한번 보이시죠? 이거 지금 색깔, 이거 까맣까맣하게, 이거 뭐. 냄새 한번 맡아보시면. 춘천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안 타고 했다. 이게 바로 곱창. 아! 기억나십니까, 형님? 이거 옛날 포장 이걸 그대로입니다. 보니까, 이걸 보니까. 그렇지. 알겠네. 맞지?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또 맛도 다릅니다, 형님. 아니, 이걸 어떻게 태우지 않고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게 딱 맛있게, 형님. 아, 이렇게, 아. 냄새도 참, 와. 네, 그러니까요. 와. 멋지다. 어떻게 이렇게 잘해? 필요 하는 거 보고 나는 못할 것 같아. 형님, 닭고기 어떻습니까? 아, 살아있지? 아. 살아있네. 고국 생각나시지? 닭갈비도 그 춘천에 가면 숯불에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형님. 춘천에 가면 소금구이랑 고추장구이랑 해서 숯불에 이렇게 구워줘요. 제가 형님 군생활을 춘천에서 했습니다. 뭐 외출 휴가 나갈 때마다 춘천 닭갈비. 춘천 닭갈비. 진짜 맛있죠, 형님. 나 닭갈비 진짜 좋아하는데 항상 이제 철판에만 구워먹는 거. 냄새가. 형님, 많이 드십시오. 제가 산 건 아니지만, 제가 구웠으니까 많이 드십시오. 이런 거 구울 때는 저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예? 예. 아, 막상 막. 아, 막 살아있네. 엔딩 영상으로 좀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형님. 또 라면이 이게 또, 아, 고기 먹으면 또 라면으로 마무리 해야지, 그지? 국물 있어야지. 그러면 형님, 여기 30년 사시는 동안, 요 육개장은 한 번도 못 드셔보신 거네요? 그러니까. 아. 나 잊고 살았어. 몇 년 됐지? 한 4년 됐다고 그랬나?
원래가 5년째예요. 5년째? 이걸 먹으면 되는 게. 근데 굉장히 맛있어. 야. 형님, 맛 틀리십니까? 파 맛도다. 파 맛. 아우, 맛있다. 매콤하게. 아, 진짜 틀리네, 여기서 나오는 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좀 다르죠, 형님? 메이드 인 미국하고, 그죠?